호재는 지수가 연일 오른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은 가장 좀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른다는 거죠. 이게 폭이 그렇게 티가 안 났을 뿐이지. 오늘도 0.8%. 사실 장중에도 약간 변동성은 없잖아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진동을 안 꺼가지고. 변동성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좌측 표시가 코스피 지수고 우측이 코스닥인데, 그냥 올선을 이제 월요일날 지난주 회복을 하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역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제 반등시 매도 물량이 많은데,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오른다는 거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급락 이렇게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상 빠질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건 아닌데 사실 일정 부분 많이 매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있었고,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그래도 작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매수가 잠정 수치입니다. 아마 장 6시 지나고 나면 약간 좀 바뀌는 건 있는데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호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감도라고 적어봤는데 장중에 오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총리죠. 기시다. 총리죠. 총리가 이제 자기 자민당 총재 후보에 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잠깐 엔화가 강세로 갔었어요. 예, 요건 네. 오늘 원데이니까 지금 표가 장중 하루짜리 지금 움직임입니다. 제가 캡처할 때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빠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자민당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 이제 사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은 아베노믹스의 그큰 틀을 가져온 총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의 자민당 총재의 출마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여전히 기존 아베노믹스에 대한 연장선은 없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장중에 엔화의 흐름 자체가 갑자기 급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제가 장중에 봤더니 뭐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또는 하이닉스라든지 수급 측면에서는 그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요게 이제 증시의 큰첫 번째 호재 두 가지 악재까지 하고 무난 녹음 꼭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자, 악재는 실적 발표가 톡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몇개 종목을 좀 해봤어요. 자, 이거는 아마 어제도 이 찐샹에서 화장품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화장품 말고 비슷한 거 하나를 보도록 하죠. 요거는 삼양식품입니다. 아,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근데 진짜 잘 나왔어요. 이게 숫자만 놓고 봐도 이게 있는데 삼양식품은 저도 이제 지난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사실 최근 두달 동안 아예 접근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접근한 다음에 실적 발표할 점에 딱한 번만 하겠다.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삼양식품이 점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매출이 정말 1조 원대 가냐 그거예요. 근데 매출로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불닭볶음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도 반기가 2,850여억이었고 또 원래 삼양식품의 주요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뭐 반복적으로 매체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연간 목표가 24년도 연간 목표가 해외 매출 1조였어요. 근데 지금 패 있으면 무난하게 달성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4,200억 정도 매출 중에서 3,000억 이상이 다 해외 쪽이에요. 해외 쪽이 나온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1분기보다 1분기가 800대 정도였는데 컨센서보다 894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뭐 실적 나오는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면은 실적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데 이런 걸 보면 사실 공시가 나오는 시간하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시간에는 이거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거래소는 실제적으로 공시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한국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면 공시 담당자는 그것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뭐 오타라든지 정정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세부 내용은 사실 기업에서 먼저 공시 담당자나 총무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노출되고 공시 담당자가 한국 거래소 KRX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가 되는 건데 가끔 보면 전 이런 걸 느껴요. 여기 한 12, 11시 정도부터 이제 장 초반에 오늘 실적 발표가 사실 공시를 안 했던 기업이거든요. 오늘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시를 안 하는 기업들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며칠 날 실적 발표한다 공시를 안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큰 기업들은 뭐 미리 차율 공시를 하긴 하는데, 그럼 장 초반부터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라고 한 번 이제 운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 초반의 강세였고. 근데 11시부터 이제 쭉 올라갈 때는 분명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발표된 공시가 나오고는 단방에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야로가 있어요. 야로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건 사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예, 뭐, 물론 조금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나중에 겪게 되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삼양식품 공시 담당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도 몇 시에 공시가 된다고는 알 수는 없어요. 네. 대부분 투자가들은 삼양이 당연히 실적이 894억까지는 몰라도 800억대 중반 정도 이상은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매기세가 들어왔다 정신 먹고 갔는데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투자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아,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구나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업황의 분위기가 어제 화장품주도 그렇고 오늘 음식료도 그렇고 제가 후반에 전략이 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거는 세론에 대한 물량이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냐면, 어떤 개별 기업에 있는데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섹터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세론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공통점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음식료 중에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도 확률적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 제 논리를 조금 커버시켜줄 수 있는 게, 요거는 오늘 장중에 발표된 한국단자의 실적 발표예요. 근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한국단자는 원래 거래량은 좀 없습니다. 시가총액 7,600억이긴 한데, 단자니까 소모품이잖아요. 커넥트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단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6만 5천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타타타타타 8만 원까지 뜁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조금 내려오긴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내일 이후에는 밀리겠죠. 원래 거래 없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코리아 FT도 그렇고 기타 뭐 SL이나 화신이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있다 보니까 실적에 발표하고 나오는 세론 물량 자체가 그렇게 깊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는, 하나 같은 경우 원래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2, 3개월 동안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는 의외로 세론 물량이 많더라. 하지만 최근에 오늘 발표됐던 뭐 반도체 기업이나 어제 장마치고 올 아침에 코미코라든지 이렇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윗꼬리는 달력질만정 아랫꼬리와는 조금 다르겠더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물 한 잔은. 네, 뭐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물이야 뭐. 요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네, 계속 하시죠. 요새 피부 관리 하십니까? 네. 하시죠. 예. 아, 예. 그 피부 미용주 실적이 그리 좋았구나. 자, 하겠습니다. 내가 할 정도니? 아, 예. 아, 좋으십니다. 네. 자기 관리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갔던 할 거예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장중에 뭐 단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타도 안 해요. 왜냐면 태양광하고 대체 에너지가 오늘도 약간 섹터의 특징주 같아요. 종목에. 근데 이제 종목이 보면 HD 현대 에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예, 작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캐리라든지 SDI라든지 대명 에너지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쪽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풍력으로 가게 되면 CS 베어링과 CS는 한 몸이고, 상강 M&T는 원래 좋은 회사입니다. 원래 좋은 회사인데, 원래 하부 구조물이잖아요. 원래 좋은 회사인데 엄청 무거운 회사입니다. 예, 무거운 회사고.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ESS 쪽이죠. 이제 풍력 관련 SK오션과, 연결이 되죠. 그런 기업이고. 스펙코는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방산주인데. 예. 아, 스펙코도 아마 이쪽에 기자재 쪽 이슈가 있어서 제가 관심 종목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의 상승에 있어서, 뭐, 해리스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뭐,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 중국 폴리실콘 가격이 조금 오른 건 있고요. 근데 중국에서 PB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폴리실콘 가격하고 여기 퍼스트 솔라나 이런 것처럼 미국의 폴리실콘의 가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리튬의 가격이, 북미 리튬 가격이
지금 중국 리턴 가격보다 조금 높은 것처럼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퍼스트 솔라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트럼프 비서뷰에 좀 밀렸다가 실제적으로 조금 기술적 반등의 폭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거와 모든 게 좀 매칭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뭐 사실 이런 투자가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이제 수급 빈집 쪽에서의 어떤 로테이션 정도로만 보시고, 이걸 가지고 해리스 관련주다,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아무도 모르죠. 아니, 우리가 뭐 미국 정치를 가지고 그 나오는 여론조사의 그 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물론 그거는 데이트레이딩 하시거나 공격질 하시는 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태양광으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가나 보면 나중에는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 섹터는 뭐 모든 복합적인 게 일단은 딱 정리하면 수급 메커니즘에 한 흐름, 물론 CS 윈드가 실적이 잘 나온 건 있어요. 하지만 수급 메커니즘에 한 상승이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엔비디아입니다. 나는 90달러에는 못 샀어요. 분명히 여기 강복위에서, 강복이란다. 8.15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예. 자, 내일이 강복절인데, 실제적으로 주가를 이거 마디 가격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어떤 가격이 오게 되면 공매도를 멈출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공매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공매도 세력의 절대 수익률은 따블이나 500%가 아니에요. 대부분 10% 전후의 어떤 숏 스퀴즈를 노리기 때문에 롱숏이 많아요, 사실은. 공매도 쪽은. 그래서 주가를 가만히 그냥 주가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젯밤에 뭐 PPI 때문에 올라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주가만 그냥 단순하게 딱 봤더니 90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달러가 있었고 어떤 기업의 주가가, 물론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30% 오르는 가격대가 117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주가는 116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90이란 달러 자체가 일시적인 가격이고 액면 분할점 가격으로 사람들의 라운드 피겨 100달러, 1000달러를 계산하게 되면 보통 10%, 20%, 30%니까 30% 계산하게 되면 130달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116달러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긴 1차 하락과 2차 하락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완화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 뭐 17,0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000선과도 좀 계절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일단 한 달 정도, 오늘이 며칠이야? 14일이죠? 네. 그럼 2주 정도 시간을 벌어놨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일까지? 그럼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제 여기서 단방에 130달러를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못하지만은 최소한 요 100달러 초반의 지지력은 조금 좋아진다는 겁니다. 가면 150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업종이라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HBM 관련주 쪽의 흐름이 좀 좋았지 않나 추정을 했어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PSK 홀딩스, STI 몇 개 종목들 말이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강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다 6% 5%대 급등이 나와서 한국 증시도 반도체주와 2차 전지가 함께 동반 상승하지 않겠나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오늘 다행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가 종가 고가로 마감해가지고 아마 출발 흐름 자체는 어제 조금 미국이 오버 페이스 달렸어요. 근데 오버 페이스 달려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니까. 오버 페이스를 달렸다는 말은 뭐냐면 종가 고가로 끝나니까 쉽게 말해서 스퀴즈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는 약간 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반부에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의 글로벌 이슈는 뭐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혼자 네. 다 하네 이제. 앞으로 혼자 해야겠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방송이 또 우리 8.15가 우리 대표님의 지분이 99.99%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이슈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겹지만은 국채 금리의 흐름을 제가 5년 단위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어쨌든 이제 앞자리 4자는 웬만해서는 꺾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경제가 나빠서라도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시는 주식은 흔들렸고, 전쟁은 한 해 만에 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있고, 누가 대선이 되든 국채는 왕창 찍어낼 거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뭐 어저께는 이제 CPI, PPI 이슈 때문에 늘렸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보시면은 우리가 뭐 차트 공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엄봉 두 개 큰 거 있고 지금 엄봉 두 개 똥똥똥똥 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는 크게 두 방 빵빵, 여기는 잘잘하게 네 방 빵빵. 그러면 반대로 되돌림이 나온다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오르진 않겠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하향세는 주식 시장에는 사실 불리하진 않다 그렇게 보겠고, 또 하나가 달러가 어저께 요거는 이제 사실 그리 좋은 건 아닌데, 달러가 어제 102 정도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최근 7개월 내 최저치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세지겠죠.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달러가 약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엔화 흐름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볼 때 미국도 이제 계속 국채 금리 내려가면 금리와 통화는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의 가치도 좀 떨어지는 거고, 예, 달러 떨어지는 거 있는 거고, 달러의 그 가치가 또 떨어지면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네, 미국 기업들은 또 나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지금 이슈 자체는 국채 금리와 달러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달러 102 자리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초 요때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딱 강세 본 이후로 약간 마디가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104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2년 기준은 104였고 지금 한 3년 4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 요 정도로 나오는 거고, 100 같은 경우는 심리적 가격대인데,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갑자기 100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어떤 통화와 채권은 추세를 갖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제일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그 일단 폭락장 그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그 엄청난 변동성장이 왔었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주식할 때 안심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떨어질 것이고, 지금처럼 또 올라오면 언제 떨어질지가 두려울 것이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말씀에 이제 논 거는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 날 막 서킷 브레이커도 보고 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괜찮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나스닥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애플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도 그게 우리나라 장의 지수를 당길 수 있는 정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은 되어 있으나 영향력이 덜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애플과 테슬라는 움직이지 않아도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반도체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니, 내일 장 가장 체크 포인트는 바로 SOX,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천선이라는 심리적 지수에 회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입니다. 회귀해도 얻어 맞아요. 이것도 역배열이라서. 여기 60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근데 이것도 크게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딱 중간 라인이고, 요 최고점 만약에 한 5,800 기준으로 4,300까지 잡았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피보나치 수역 38.2%를 되돌리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자체는 완화된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 포인트 하나는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 광복절 쉬고 금요일날 장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 자체는 얻어맞을 때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얻어맞는다는 게 뭐냐면 보통은 20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 배열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배열에서는 주식을 오래 들고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꼼지락꼼지락 2600, 2640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어느 정도 그 변형공점이라든지 차익매물이 세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또 어쨌든 간에 지난 갭 하락도 메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는, 근데 요거는 지수가 빨리 오르면은 골든크로스가 빨리 발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느리게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잠깐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재 파워를 모든 파워를 취합을 해보면 밀렸다가 올라가기보다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걸 조금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네. 예상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수 흐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고 사후적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사후적 분석이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의 반등이 제가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 반등이라면 시장에서 큰 돈은 안 들어온다는 거고 추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짜리 찐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데이터는 대신정권의 이제 자료인데 2008년 이후 2024년까지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했던 주체의 프로를 보여드리는 건데 회색이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패드의 어떤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QE를 말하는 거고 뭐 파란선이 재팬입니다. 근데 얼추 2000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계속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자금 흐름 자체가 N캐리 트레이드 20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높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고 22년도 기준으로 9번의 긴급적인 금리 인상과 예, 양적 긴축 QT를 진행을 하면서 22년도 6월 이후부터는 계속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긴축을 이 미국의 긴축이 빨리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을 바로 바통을 받아준 친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일본이었구나. 근데 그 일본마저도 이제 올해 7월달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감소하니 앞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말해서 캐리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캐리 자금으로 인한 무분별한 폭등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지수는 올라오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딱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깔짝깔짝깔짝 2% 올라와요. 다른 애들 뭐 LG엔솔 지금 34만원 찍는데 지금 한 달 걸리고 있어요. 그런가 봤더니 일단 돈이 없구나. 네, 돈이 없는 이유는 요 지난번에 급락하면서 이쪽 왼쪽이 신용잔고인데 예탁금은 지금 50조 정도에서 딱 꼼짝을 안 합니다. 검토세 안 내리면 또 안 살 거야. 빨리 내리나 안 내리나 보자. 이런 식으로도 좀 있고 또 하나가 2조 정도 틀리면서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고 그거 하나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연초 작년에 이제 CFD 사건하고 뭐 영풍제지 사건 이후부터 신용을 많이 제한을 했고 그 신용을 제한했던 그 신용 자금들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면서 다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은 적자가 거의 없으니까. 네. 거기서 시중 물려버리다 보니까 미수금 잔고 올해부터 급증을 치는데 이 미수금 잔고는 레버리지를 불구하고 원데이 매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크게 추세를 가져가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상반기에 주도주를 보였던 지금 사실 조선 방산 뭐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그 친구들의 탄력성이 조금 제한적인 거는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주목할 종목들, 이번 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아, 54분이에? 네.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는. 이제부터 양봉 선생 하지 마. 영감탱이로 할 거야. 혼잣말을 중얼중얼, 혼자 뭘 이렇게 중얼거려? 제발 대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딱 나와 있는데. 어디 있잖아.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은. 아, 예. 영감님 5분 분량이 안 나오는데 자 잠깐만 하고 네.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저는 조금 쉴 것 같아요. 지수 분석인데 제가 주봉을 자꾸 보는 이유는 보통 목요일 정도에는 종목도 그렇고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고 내가 주식을 팔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조금 멈출 수 있지 않을까는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의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주봉을 딱 수목일 정도에 펼쳐놓고 지금도 주봉도 5주선에 5주선 그러니까 5, 20, 60이니까 5주선 자리까지는 일단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편 이렇게 적어놨는데 당분간은 요 표에 나온 대로 지수 구성으로는 한 요 정도 구간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2600대 중반이니까 아 2720선 정도까지는 올라가면 약간은 종목들이 조금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고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그냥 너무 노멀하기 때문에 이걸 읽어가지고는 자만 안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탁상공론의 말이에요. 네. 새로운 단기 테마에 대한 쏠림 현상 형성.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딱 이성적으로 봐가지고 어저께 이제 나온 그 배터리 화재 그 관련 이슈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 그냥 웬 떡이냐고 팔고 나오는 게 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테마로 접근한다 그러면 바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그 화재 네. 관련주.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배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부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대책이라는 거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돌고 있는 대책은 더 이상 대책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불이 났냐가 중요합니까? 예, 네, 그것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불이 났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이 난 게 과연 빈번한가?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모든 자체가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로 돌아가고 그거를 충전기로 돌아가고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은 불이 안 난다. 누가 배터리가 이상이 있어서 불 났다고 했습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거의 그럴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지금 상황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 좀 하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교통사고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급발진 후 이러한 제조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렵죠.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입증하는 순간 한쪽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이게 좀 사회적인 현상이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알지만은 여론이나 모든 걸 그렇게 몰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테마주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급발진 사고가 나올 때도 현실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실용 가능성이 낮은 뭐 브레이크 방지 이런 관련 테마주가 잠깐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단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이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고 만약에 메인 테마 자체가 2차 전지가 가는 과정입니다. 고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기 아닌 과정에서 올라오는 거는 망연한 희망은 꿈 깨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로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아까 지수 모든 것을 편집해보면 삼성 닉스가 지수가 되는 거고 엘젠서울 같은 경우는 30 지금 4만원 가려고 그랬잖아요. 사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썸네일 내면 안 되는데. 아 썸네일 할게. 엘젠서울 그래. 사셔야 합니다. 너무 그러진 마세요. 네. 네. 왜 근데, 이유를 얘기해봐요. 왜 사야 돼요? 여기 뭐 배터리 이제는 배터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동물적 감각만 있습니다. 이 동물 짐승. 아니 짐승 같은. 주식은 이성과 감성이 집합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진짜. 요 정도면 일단은 더 이상 잃진 않겠다. 네, 저는 그런 띠리 옵니다. 아니 근데. 그 뭐지 제조사 아, 배터리 그 제조사 그 공개하고 보니까 벤츠가 80%가 다 중국산이더라 이래가지고 또 뭔가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나요? 우리 아니, 국내 뉴스인가? 그거는 너무 국뽕에 기사가 많이 실린 기자님들이 잘못 적었다 생각을 하는데 벤처 전기차가 벤처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10%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벤처 전기차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서 점으로 찍히는 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벤처나 BMW는 전기차나 이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데 벤처는 전기차를 만들거나 하는 데서 그렇게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이번 그 공개된 벤처 전기차의 그 전기차 라인업을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인기 차종이 아니에요. 제가 뭐 차종으로 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배터리는 불이 안 그거는 너무 국뽕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배터리가 그거까지 연결할 건 아니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 자체는 모든 이제는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약해지는 그러니까 상반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왼쪽은 최고치에 대한 이제 감마가 감소하는 구간. 상승 감마의 감소가 되는 거, 이쪽 같은 경우는 하락 감마의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기울기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한번, 아니, 이거 뭐 좀 차진 잡힌 것 같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엘젠솔의 이벤트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 그게 4680 시리즈가 어느 정도를 가져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벤트가 있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지만은 테슬라의 로보택스는 8월에서 10월달 미뤄진 거고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스가 나온다고 해도 10월달에 당장 굴러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출시 같은 경우는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은 그런 모멘텀으로 보신다면 장비단 쪽으로는 조금 연결해 볼 필요가 있고 중형주 쪽에서는 일단 HBM 반도체 장비 쪽은
나름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을 행사한 종목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잤지만 제가 보는 종목 중에는 HBA, PSK 홀딩스라든지 아주 몇 개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테크닉스나 이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부 종목들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들어왔어요. 깊게 말 안 하려고. 네, 그냥 딱 들어와요. LG 에너지 솔루션 왜 사야 됩니까? 필이 왔어요. 자동차 부품주 왜 사야 됩니까? 필이 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아, 이런 사이비. 사이비 선생님 같아, 양봉 선생님. 아, 저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랜 동안 해보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필 만큼 무서운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힘이다, 나. 이 영상은 증거로 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우리 양봉 선생님 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믿지. 네, 8월 중하순부터는 기아, 그 다음에 기타 SL, 요런 거 담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렇게 말씀드리고, 뭐 조심하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자율인데, 일단은 큰 축 관점에서 달러 약세가 조금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원화가 어느 정도 약세로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원화 약세 어떤 압도적인 수혜를 받던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밑에 있던 종목들보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맨 하단에 요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